자리도 알아보고요. 진짜로 창업할 사람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 가까이 네. 또 라이브 카페 같은 데서 주방장을 했었어요. 가게를 또 열어? 고기와 뼈가 적절하게 들어간 국물이 있어요. 국물이야. 자주 갈게요. 예, 자주 오십시오. 예, 그... 진짜 가오픈이에요. 손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본격적인 거야? 진짜 본격적이에요. 아, 이게... 아본주의 식당은 한지붕 두 식당 시스템의 팝업 레스토랑입니다. 네네. 어느 쪽이 승자가 되는지는 주문 수에 따라서 네, 확연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빠, 지금쯤 음식이 나갔어야지. 아, 강도 너무 오래 걸려요. 고객이 지쳐요, 고객이. 간이 두세 번 갔단 얘기는 벌써 짜진단 얘기예요. 아, 미치겠네. 재준 씨가 웃음기가 쫙 빠진 건 오늘 처음 봤어요. 완전 없어요, 완전 없어요. 근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아, 진짜요? 너무 시원해. 아이고. 맛있게 드셔주시는 손님이 가장 힘이 되죠. 저녁 장사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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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5분 남았어. 와, 빨리. 야, 진짜로 빨리 해야 돼. 그거는 6개 끝. 예. 오! 아, 스매. 왜 이래? 왜 이렇게 안 튀겨지냐? 온도가 낮은가? 오빠 두부 아직 안 볶았어? 당근도 볶아야 되잖아. 오빠 고기도 부족해. 와, 누군가 막 들이닥칠 것 같고 막 이 고요함이 너무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